해발 5,416m.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히말라야의 산 중턱을 360kg의 육중한 그랜드 피아노가 힘겹게 오르고 있다. 한 발자국 떼기조차 어려운 험난한 길. 누구나 불가능하다 했던 산소조차 희박한 히말라야 정상에서의 피아노 연주회에 도전한 사람들. 5천에 딱 올라오니까 확실히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게 딱 느껴져요. 마침내 도착한 산 정상. 대지진으로 고통받는 네팔 국민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히말라야 산봉우리에 울려 퍼지는 청아한 피아노 소리. 삶의 문턱에서 힘들어하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피아노로 다가가 위로와 치유를 전하는 피아니스트 김가람을 만나본다. 88개의 피아노 건반, 거기서 수많은 감동이 연주되지요. 피아노 연주를 통해 다양한 나눔의 이야기를 이어오고 계신 분이 있어 모셨습니다. 피아니스트 김가람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가람 씨 뵙고 싶었습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 시청자분들과 인사를 나눠주신 그 곡이요. 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사라반드. 네.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바하가 우선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작곡가인데요. 제가 흔히 알다시피 이제 서양음악사의 이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작곡가이기도 배웠죠.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모든 많은 작곡가들의 롤모델이기도 한 이제 한 역사에 정말 너무 중요한 인물이죠. 동시에 이제 자기 악보에 늘 항상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이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단어를 표기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또 신앙심이 또 이제 깊었던 작곡가이기도 해서 네, 선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신앙심이 깊은 분, 그래서 네. 존경하는 작곡가. 네. 네. 근데 김가람 씨 드라마에도 출연하셨었죠?
네. 한참 그 클래식 청춘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우연치 않게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걸 또 계기로 많은 또 클래식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그때 한참 그 연예 기획사에서도 러브콜이 있었다고 아,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랑은 잘 그런 부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차피 왜요? 이제 뭐 인기라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제 제가 먼저 추구하는 것이 이제 아티스트로서 이제 오랫동안 남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네. 그래서 네, 저의 어떤 철학과는 조금은 거리가 멀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네. 음악인으로서의 철학과 좀 거리가 있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좀 젊으신데도 이렇게 생각이 감사합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근데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읊어보겠습니다. 네. 유럽 최고의 음악 학교로 꼽히는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에 최연소 나이로 입학을 하셨죠? 예. 그래서 전문가 과정을 공부를 하시고 또 유수의 유럽 콩쿠르에서 우승도 하고 또 이어서 영국 왕립음악원에서 또 수학도 하고요. 이런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 나는 아티스트다. 스타, 뭐 연예인, 뭐 화려함 네. 이런 거보다는 난 진정한 음악가의 길을 가련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계신데 그 네. 길을 인도해 주신 스승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우선은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은 굉장히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학교기도 하고요. 이제 파리라는 곳이 이제 모든 예술가가 이제 활동하기로 꿈꾸는 이제 그런 로망의 장소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좀 클래식의 본고장인 곳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단 컸고, 그리고 이제 가서, 제가 갔을 때가 13살 때인가 그랬어요, 만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고등교육도 받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음악만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음악원만 가고 싶다라고 이제 제가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께. 네, 그래서 그래서 부모님은 처음 반대를 많이 하셨죠.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지라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좀 감행을 해서 이제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 이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이제 나 이거 됐으니까 고등학교 안 다닐 거야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담당 교수님이 이제 저를 따로 부르셔서 학장실로 간 거죠. 갔는데 이제 여린 친구가 한국에서 왔는데 음악만 참 하고 싶어서 왔다는데 고등학교를 안 가고 싶어해 이러면서 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때 이제 던지셨던 질문이 너가 지금 당장 음악만 열심히 하면 국제 콩쿨도 많이 나갈 수 있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스타가 될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너한테 질문 하나만 던질게 하시면서 던졌던 질문이 너 스타가 되고 싶니? 아티스트가 되고 싶니? 였어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이 어린 제 마음에도 굉장히 좀 많이 박혔고 그리고 또 덧붙여서 그때 짝장님 말씀을 하신 게 너가 피아노만 치면 굉장히 스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좋은 아티스트가 된다는 거는 너가 배우는 모든 문학과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성 모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통틀어져서 너가 멋진 인격으로 성장을 했을 때 그때 너의 음악도 멋있어질 수 있는 것이지 너가 하루에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서 8시간, 9시간만 연습을 한다고 해서 너가 좋은 아티스트가 되는 거는 굉장히 좀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와 음악원을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시스템을 마련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때 되게 많은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늘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진정한 음악가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셨군요. 네. 근데 김가람 씨 하면은 그 히말라야 산에서 연주를 했던 그 정말 그걸로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네, 계기가 됐었죠. 네. 근데 어떻게 그 연주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원래는 이제 피아노의 아이스크림이라는 비영리 공연 팀이 있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피아니스트를 찾는 와중에 이제 저와 컨택이 돼서 이제 가는 거였는데 굉장히 의미 자체가
도전적이고 굉장히 시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도전을 함으로써 이제 모든 이렇게 많은 후원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서 네. 네팔 지진 피해 난민들을 위해서 이제 공연을 열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제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개런티를 받거나 하지 않고 우리 함께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라는 이제 사실 유럽이나 해외에서는 되게 이런 도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요? 네, 한국에서는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소한 부분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도전한 것만으로도 되게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 그곳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면 어떻겠냐고. 누군가는 불가능할 거라 했다. 무모하다고 했다. 일단 저는 목표 무조건 하나야. 가서 무조건 칠 거예요. 하지만 함께 꿈을 꾸는 이들이 모였고 우리는 이루어내었다. 토롱라 패스에서 피아노 콘서트에 도전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해발 5,416m. 토롱라 패스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객들이다. 피아노는 지금 고개 반대편에서 이동 중이다. 우리보다 열흘 먼저 토롱라에 도착할 예정이다. 갑작스런 일이 생겼다. 아직도 계속 지금 눈보라가 뒤에서 치고 있는데.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고 어렵게 발걸음을 옮겼다. 고산 증세가 왔다. 고산 적응을 위해 이틀을 더 머물러야 했다. 다시 등반 시작이다. 사흘을 더 걸었더니 고지가 눈앞에 보인다. 5,000m를 넘어서니 산소가 희박하다. 이제 5,000 고지에 다다른 거잖아요. 근데 4,000대랑 또 다른 게 5,000에 딱 올라오니까 확실히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게 딱 느껴져요. 힘들 때일수록 천천히 즐겁게 가야 한다. 언젠가는 오르게 되는 것이 또 정상이다. 힘겨웠던 여정도 끝, 곧 도착이다. 정상에서는 피아노를 조립하고 무대가 설치된다. 이 무대가 있기까지 1년을 준비했고 이 무대를 만나기 위해 열흘을 걸었다.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즐거웠던 이 길의 끝.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에서 대한민국의 아리랑이 울려 퍼진다. 일단은 먼저 피아노랑 이제 산꼭대기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피아노가 저보다 한 이틀인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 먼 데서부터 이제 오는데 사실은 마지막 이제 500m가 그러니까 이제 5000을 넘어가자마자 400m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압력이 그때 이제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다리를 한 걸음 이렇게 옮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한 10m 가면은 한 정말 1분 정도 숨을 다시 몰아셨다 가야 될 정도로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 400m, 500m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다 왔는데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 마지막 이제 저쪽 멀리서 아, 진짜 너무 죽을 것 같다 싶은 생각에 딱 봤는데 피아노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네,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순간에 제가 저길 향해서 다가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저 장면이 나에게 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뭔가 약간 조금 착시현상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제가 느낀 순간의 환상이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힘이 솟아나서 네, 피아노다 이러면서 네 열심히 갔던 것 같아요. 네, 피아노가 먼저 온 피아노가 가람씨를 막 불렀어요. 네, 빨아들이듯이. 네. 네. 그래서 연주를 하셨는데 히말라야 산 위는 무척 춥죠. 한 영하 10도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근데 거기서 16도. 영하 16도요? 네.
그럼 보통 이제 파카 입고 모자 쓰고 뭐 둘러매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그 연주하시는 분들 그 연주복 입고 연주를 하셨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너무나도 멋진 그 음향에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기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게요. 네.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주변 둘러싸인 산에서 연주를 하니까 이 음향 효과가 그 우와. 어떤 홀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너무 멋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 소리에 취해서 예.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저쪽 멀리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이제 트래커들을 이제 보면서 저 사람들 입장에선 이게 되게 너무 큰 서프라이즈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순간이고 이거는 저에게도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지만 저들에게도 마찬가지겠다. 그래서 정말 그 음악 안에서 뭔가 되게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근데 거기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창문을 딱 열었는데 산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 산에는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먹구름이 껴있고 한쪽에는 해가 쨍쨍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하늘과 점점 가까워지니까 하늘의 움직임이 더 이제 잘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사장, 롯지 사장님한테 저거 보라고 저거 날씨가 저기만 왜 저렇게 이렇고 여기는 되게 해가 있는데 여기는 먹구름이 껴있냐고 그랬더니 저거 오후 되면 바뀔 수도 있어. 막 이런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예.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너 히말라야 처음 봤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원래 여긴 이렇구나 했는데 정말 그러고 나서 오후에 보니까 날씨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있는 참 산을 옮기우라 하면 옮기신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네 정말 그 대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모든 주관과 섭리 아래 일어난다는 이제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예. 하물며 이제 작은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 또 얼마나 돌보고 계실까 네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네 연주를 통해서 또 네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네. 느끼는 시간이셨나 봅니다. 네. 네. 몇 곡 정도 연주하셨죠? 지금 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한 그래도 6, 7곡 준비를 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 한 곡 지금 저희에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사실은 올라갔던 여러 목적 중에 제일 높은 곡에서 연주를 하는 거니까 좀 상징적인 이제 찬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제 골랐었어요. 그리고 네. 그곳에 오는 또 다른 나라의 여러 트래커들도 그 곡을 들었을 때 누구나 다 알 만한 곡이고 또 함께 이 순간과 그 순간을 선물해 주신 또 하나님께 함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네, 네 그 곡을 해봤었는데요. 예. 네, 그 곡 들려드릴게요. 네.
빈민촌 친구들은 이제 우선 첫 번째 아이스크림을 먹기가 너무 힘들고요. 어. 그리고 더욱이 클래식과 뭐 가까운 건 훨씬 더 나중 문제인 것 같고 그냥 피아노라는 악기 자체를 보는 게 이제 아예 그것도 드문 네. 일이라서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피아노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을 했는데 네. 그 일부러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아리랑 같은 노래를 그 나라 이제 레슨 필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곡을 편곡을 해서 아이들이 직접 노래도 부를 수 있게 해주고 yeah. 직접 악기도 좀 만져보게 해주고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조금 신선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렇죠. 이제 예. 공연을 보다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기도 하는데 예. 어떤 친구들은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었을 텐데 먹지 않고 먹으러 가지 않고 제 옆에 달라붙어서 이건 어떤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눈 초롱초롱하게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되게 선하게 남아있어요. 저한테는. 아. Sit and wait as an angel contemplate my fate. And do they know?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됐어요. 갔는데 거기서 어떤 마을을 갔는데 그 마을이 한 번도 아직까지 외국인의 발길이 닿지 않은 마을이었어요. 그럼 그 마을에 들어간 최초의 외국인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은 너무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됐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가자마자 거긴 늘 추장한테 인사를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장님 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좀 민망하게 저는 좀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슬쩍 나와서 이제, 화장실이 좀 가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자기 손자가 안내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자 따라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 손자가 갑자기, 혹시 휴지가 필요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확실히 이 추장의 손자는 다른가? 학교를 다녀서 좀 아는구나. 외국인 문화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사실 휴지 안 쓰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반가운 마음에 있으면 좋지. 이제 뭐 휴대하고 있는 거 있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책을 펼치더니 공책 한 장을 푹 찢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고이고이 접어서 주는 거예요. 이걸로 쓰라고. 어머. 근데 그 순간 너무 부끄러운 마음과 동시에 이 친구가 너무 예뻐 보이는 마음도 있었고 왜냐하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학교를 가려면은 왕복 3시간을 걸어 다녀야 하고 학용품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거를 이제 기다리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받는 학용품인데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한 장을 찢어서 이렇게 주는 그 마음이 진짜 천사를 대접해 주는 마음 이런 마음인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친구가 정말 귀한 것을 준다 손님에게 그러네요. 네, 그 마음이 네. 나는 예수님께 어떤 귀한 것을 드리고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가 가진 것 그냥 굉장히 작은 것이라도 소박한 것이지만 이거를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건데 네, 네. 제가 그걸 참 모르고 너무 불평이 많았다. 왜냐면 그 당시 때 저는 이제 아티스트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에 되게 좀 힘들어하고 좀 나름 네 방황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참 그런 내 마음에 울림을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나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네. 라는 마음을 먹게 되신 거. 네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지요. 돌아오셔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특별한 음악 작업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나누는 작업. 네. 무료로 네. 음악을 나눠주고 계신 거죠. 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음반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원래 이제 그 주변에 항상 평소에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니면 혹은 곧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저에게 좀 음악을 녹음을 해서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라는 부탁을 간간히 받고 있었어요. 이제 찬양을 이제 녹음을 부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예. 이게 할 수 있는 게 휴대폰으로 사용하는 이제 녹음 어플밖에 안 되니까 이게 좀 많이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네, 마침 이제 친한 지인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고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 음반으로 이제 이 곡들을 한번 발매를 해보자 찬양들을 네.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사랑하는 찬양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개인
네, 어떤 스토리가 엮인 이제 찬양들도 있고 한데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작업을 해서 성가곡으로만 모아진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앨범이 무료라는 말씀이세요? 음악 사이트에는 올라는 가는데요. 아. 이제 수익금은 이제 다 기부를 할 예정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음원 어플을 사용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유튜브랑 이제 제 개인 홈페이지에는 조금 네, 무료로 들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 작업하신 곡들 중에서 네. 또 한 곡을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다 모든 곡이 다 너무 좋았어서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도 다 듣고 싶네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을 저도 평소에 참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곡을 선곡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연주 참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애창하는 그런 성가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좀 다른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구나. 좀 젊게 들린다고 그래야 될까? 네. 네. 네,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음악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뭘까요? 저는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인데요. 소통과 그다음에 치유인 것 같아요. 소통과 치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한 세계를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그 관객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함께 합쳐서 같은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공연 장소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안에는 소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떤 이제 교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분명히 서로 오고 가는 감정이 있다. 근데 그 감정 중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감정이 치유인 것 같다라는. 치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음악을 이제 많이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여기에 본질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찬양도 그렇듯이. 네, 찬양을 함으로써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소통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이제 하나의 기도니까 그 안에서 또 치유가 일어나고, 네. 음악의 힘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김가람 씨 굉장히 좀 젊은 분이신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계획도 많이 세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기도 제목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직 먼 얘기일 순 있겠지만 좀 적절한 경험과 연륜이 쌓이고 나면 한국 문화 예술계를 위한 어떤 좀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은 그런 네.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해외 연주를 나가면은 한국 음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왜냐하면 또 한국 되게 젊은 음악인들이 요즘 되게 유럽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적으로 한국보다 한 120년 정도 앞서 있고 그다음에 또 네팔 이런 곳은 한 60년 정도 뒤쳐져 있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감사하게도 어떤 이제 전반적인 한 200년 정도 역사, 문화 예술 역사를 조금 경험을 할 수 있는 타임머신을 타고 좀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네 그래서 좋은 시스템들과 이런 것들은 또 도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도입이 되면 참 좋겠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네, 제가 많이 노력을 해서, 네네. 네, 좀 한국 문화 예술계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꼭 생겼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네.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해서 또 뿐만이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하실 일이 김가람 씨한테 꼭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200년의 간극을 왔다 갔다 하게 해주셨으니까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꼭 쓰임 받기를 예, 저희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가람 씨 오늘 만남 너무너무 좋았고요. 연주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